생산성은 높아지고 있지만 실질 임금은 감소하고 있어요. 이게 정상인가요? 이거는 뭐 조금 더 자세히 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아니 뭘 봐요. 예. 노동부 장관 후보로 오셨으면 이런 거 파악하고 오셔야지. 21년부터 계속적으로 좀 실질적 임금이 감소하고 있잖아요. 실질 임금이 감소한다는 말씀 통계가 있다. 통계가 있는데 무슨 처음 들어요. 장관 후보로 왔으면 그걸 처음 듣는다 그러면 다 통계에 나와 있는 거를. 우리나라는 임금이 상승하고 있고 실질 임금도 상승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떨어져. 여러 의원님들 발언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 실력에 대한 문제까지 들어가야 됩니까? 네, 경기 파주시 국회의원 박정입니다. 김문수 후보자님, 정부는 노사관계에서 공정한 중재, 조율 역할을 해야 하는데 현재 노사관계는 사측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 부처 중에서 노동자 편을 들 수 있고 또 들어야 하는 부처는 고용노동부뿐입니다. 이런 현실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필요한 중요한 자질 중 하나는 노동조와 노동조합 그리고 노동에 대한 존중과 이해입니다. 이것에 동의하시나요? 네, 동의합니다. 그런데 후보자님의 지금까지 행적을 바탕으로 후보자가 지나친 친기업 반노동 정서가 강해서 노동부 장관으로 어울리지 않는다는 여론이 우세합니다. 현재 기울어진 운동장이 이렇게 가다가는 결국 절벽이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후보장님께서는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 과거 누구보다 더 노동운동에 헌신하셨고 그런 이력으로 국회의원이던 시절에는 누구보다 더 노동자 편에서 함께 싸우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노동과 관련해 하신 발언들을 보면 왜 이렇게까지 변하셨을까 하는 의아심이 있습니다. 2013년 9월 미국 기아차를 방문했을 때 여기는 소위 근로윤리, 직업윤리 이런 기본이 서 있는데 우리는 기본이 안 돼 있다고 우리나라를 폄하하셨고 2017년에는 민노총은 김정은 기쁨조다. 이런 기쁨조 우리 손으로 물리쳐야 한다. 또 2019년 말에는 현 노동계는 기득권을 내려놓는 정도가 아니라 머리부터 세탁해야 한다. 또 2022년에는 불법 파업에 손해배상 폭탄이 특효약이다. 노동자는 손해배상을 가장 두려워한다. 민사소송을 오래 끌수록 굉장히 신경 쓰이고 가정이 파탄난다. 정말 듣기 거북한 말씀하시면서 노조 혐오를 조장하셨습니다. 후보자께서는 경산노위 위원장도 하시면서 이 현장에 있으셨을 텐데 그동안 느끼신 바가 있으셔서 오늘 이렇게 모두 발언하실 때 지금 우리 노동현장은 약자에게는 너무 냉혹합니다. 노사법치의 토대에 의해서 노동약자가 소외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또 다시 생각이 바뀌신 건가요? 뭐 제 생각이 바뀐 부분이 없을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저는 언제까지든지 생각한 것은 노사정은 근본 이익은 일치하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노동에 대한 가치에 대한 그 존중이 없으시고 계속적으로 노동하시는 분들에 대한 폄하가 너무 심하셨잖아요. 한편 제가 기업을 돕는 게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기업을 도와야죠. 기업을 돕는데 경기도지사 시절일 것 같아요. 공무원들은 소심정에서 벗어나서 기업을 도와주는 것이 첫 번째 책무다. 어떻게 공무원이 기업 돕는 게 첫 번째 책무입니까? 기본적으로 대면봉사하고 이런 것들이 첫 번째 책무죠. 그리고 대기업 청수가 폭력도 행사하고 분식회계하고 불법 로비 등으로 해서 구속되는 상황인데 일벌백계가 아닌 백벌일계다. 잘못된 행정이다. 어떻게 법에 의해서 이렇게 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옹호할 수가 있어요? 또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경기도지사 지사 시설엔 기업의 인건비 절감, 유연한 고용 관리를 위해 비정규직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지금 기업이 성장하고 있는데도 지금 노동에 대한 질 문제나 고용에 대한 문제가 좀 좋아지고 있습니까? 고용노동부 장관은 고용을 늘리고 일자리 만드는 게 중요하지 않겠어요? 노동의 질을 높이는 게 중요하죠. 근데 현재 상황에서 지금 대기업이 사내 위복금이 10대 대기업이 906조고 그다음에 5대로 좁히면 727.6조입니다. 이런 사내 유보금이 쌓일 때까지는 우리 노동자들께서 같이 고생하시면서 이런 게 만들어진 거 아니겠어요?
그럼 기업은 우리가 혜택은 계속 주되 그 기업이 해야 될 일은 없는 건가요? 고용도 늘리고 또 그 고용인들 우리 노동자들에 대한 복지라든지 질적 향상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거죠.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예, 생산 그런데 지금 문제는 저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생산성 지수가 계속 좋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에 따라서 일자리가 많아지고 임금이 높아지느냐, 노동 환경이 좋아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 모든 분야에서 이렇게 계속적으로 생산성은 높아지고 있지만 실질 임금은 감소하고 있어요. 이게 정상인가요? 이거는 뭐 조금 더 자세히 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아니, 뭘 봐요. 예. 노동부 장관 후보로 오셨으면 이런 거 파악하고 오셔야지. 21년부터 계속적으로 좀 실질적 임금이 감소하고 있잖아요. 실질 임금이 감소한다는 말씀 통계가 있다. 통계가. 예. 통계가 있는데 무슨 처음 들어요. 장관 후보로 왔으면은 그걸 처음 듣는다 그러면 다 통계에 나와 있는 거를. 우리나라는 임금이 상승하고 있고 실질 임금이 상승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떨어져. 여러 의원님들 발언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 실력에 대한 문제까지 들어가야 됩니까? 지금 10억 원이 매출이 일어나면 실질적으로 고용 개수가 얼마나 됩니까, 지금? 예, 고용 유발 개수는 지금 많이 줄고 있습니다. 그래, 얼마예요, 그래서? 11.7명에서 바로 5년 만에 9.7명으로 2명, 2명이 감소했잖아요. 고용 유발 개수. 그러니까 고용 노동부 장관 후보기 때문에. 네. 고용을 늘리는 게 앞으로 중요한 일 아니겠어요? 늘려야 됩니다.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늘리기 위해서는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되는 게 1번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 우리나라를 벗어나서 해외로 나가버린 그런 기업이나 해외 자본이 또 돌아오도록 하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죠? 정부가. 예. 지금 우리 투자를 어디다 해외 가서 다 하고 있지 국내에다 투자가 부족하잖아요. 지금.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이 좋은 일자리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44만 명이나 지금 쉬었음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장관 후보자께서 하신 게 뭐예요? 지금 거기서 개나 안고 다니면 되겠냐 이런 말씀하시면은 하향 지원은 30%나 지금 그 상황에서 하향 지원을 하고 있어요. 임금이나 뭐든지 간에. 그런데 네. 그렇게 44만이 되는 청년들한테 그렇게 비난적인 발언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GPT를 봤더니 챗 GPT, 그러니까 저희 생각뿐만 아니라 챗 GPT에 대한 생각 물어봤더니 정말 후보가 갈등과 대립을 만들고 양극화된 사회를 만들고 정치적 혼란과 논쟁을 만들고 읽어주시면 정리하겠습니다. 네, 정리하시죠. 네. 그래서 이런 우리들 뭐 민주당 의원들이나 뭐 국민의힘 의원들이나 국민의 생각뿐만 아니라 이렇게 챗 GPT에다가 제가 질문해봤더니 장관 후보로서 이렇게 여러 가지에 대한 모습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갈등과 대립을 만들고 양극화된 사회를 더 심화시킬 거고 정치적 혼란과 논쟁을 만들고 침체된 노동시장을 만들 거다. 이렇게 됐는데 후보님의 근본적인 입장 변화가 없으면 우리 노동현실은 결국 더 나빠질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이렇게 모두 발언해서 이렇게 하셨는데 과거에 노동운동 하셨을 때 또 뉴라이트처럼 활동을 하셨을 때랑 달리 혹시 노동부 장관이 되신다면 고용을 늘리고 노동의 질을 높이고 이런 일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말씀을 해보세요. 예, 하여튼 뭐 열심히 노력해서 청년들에게 좋은 방법을 말씀하셔야지 그냥 열심히 생각만 열심히 하겠다면 그게 장관 후보로서의 자질이 있는 거예요? 방법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일자리를 청년들이 좋아하는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이 1번인데 그 좋은 일자리라는 것이 지금 국내 좋은 기업들이 해외로 나가는 것을 줄이고 외국에 좋은 기업들이 국내에 많이 들어와서 하도록 하고 또 창업도 하도록 하고 또 청년들이 자기에게 맞지 않는 그런 일자리 있을 경우는 직업훈련이나 교육도 지원을 해서 일자리에 맞춤형 실력을 갖춰서 취업이 많도록 그렇게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네. 네, 박정원님, 예, 수고하셨습니다.